예, 제가 벌써 3년째 합격자 예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태순이라고 합니다. 함성이 안 나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하기 위한 자리인데 또 축하하는 자리를 주도하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홀대하시면 여러분들 축하 많이 안 해드려요. 여러분들 많이 축하받고 싶은 자리고 마음껏 축하할 수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호성도 질러주시고 박수도 크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태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예, 제가 뭐 진행하는 건 다른 건 없어요. 저기 얼굴이 커서 뒤에서도 잘 보이니까. 예, 제가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많이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네, 오늘 이제 진행을 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이제 진행 식습 말씀드리면 우선 여러분들 이제 학원에서 이제 그 실무 수습하는 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장님 축하 인사, 그다음에 교수님들 인사.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 취업에 준비될 말씀 취업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말씀을 좀 전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단체 사진 촬영한 다음에 식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배고프시죠? 빨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좀 빨리 진행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 인사하실 때 빨리 해주세요. 네, 그것만 지연되지 않으면 빨리 저희가 식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배가 많이 고파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PPT를 봐주시면 예, 저희 인스티비에서 주최하는 순환세상사 합격자 간담회 및 취업 설명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이제 물론 합격하신 분 중에서는 이미 현직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경력이 있어서 실무수습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이 있지만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상 난감해요. 어디 가서 내가 실무수습을 해야 되나? 왜냐? 손해사정사람 자격증은요, 보험업법 제6조, 6-7조에 의거해서요,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해야만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취업도 못했는데, 어디 가서 실무수습을 해야지 제가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되시는 분들에서 학원에서 저희가 준비한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인스티비엠 보상TV에서 실무수습이라는 걸 해요. 저는 사실 이 커리큘럼을 많이 권합니다. 왜냐? 너무나 좋은 커리큘럼이에요. 여기 왼쪽에 여기 6번 테이블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합격하시고 실무수습을 거친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데 왜 끼리끼리 모여 계세요? 별로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인상이 좋지도 않으신데 예, 서로 경쟁자시면서 네. 이런 분들을 대상 이런 분들처럼 예, 여러분의 선배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신체손해사정사 합격자 또는 이제 종별 손해사정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보상TV 손해사정이라는 법인에서만 할수 있습니다. 왜냐, 실무수습은 법인에서만 진행이 가능해요. 그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성 내용의 강의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께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논문 작성 지도 및 발표. 실제로 손해사정 실무수습 하시는 분들, 특히 법인에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반려되는 게 바로 논문이에요. 저도 예전에 제가 모 손해사정 법인에 있을 때제 밑에서 실무수습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논문에서만 세번 미끄러졌어요. 나중에 금감원에서 저한테 전화 옵니다. 왜냐? 제가 담당이니까. 제가 담당 손해사정사니까 저한테 전화 옵니다. 논문 좀 성의 있게 보내주세요. 예, 실제로 많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착순이니까 빨리 마감하시고요. 예, 개강도 빨리 합니다. 10월 5일 첫 강의입니다. 원래 10월 5일 첫 강의를 저보고 하라 그랬는데 제가 그날 학교에 그 손해사정사 자격증 설명회를 가는 관계로 저는 11월 2일로 밀렸습니다. 첫 강의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해, 저기,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특히, 여기 보이시죠? 혜택 있습니다. 예, 혜택 많이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실무수습 내용은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실무에 나가서 도움되는 거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상 2기, 3기, 4기 많이 와 계신데, 많이 도움 되죠? 예. 이 중에 저도 두 과목 합니다. 여기. 주요 3대 질환 손해사정 기법, 그다음에 후유장애 요거 제가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많이 교수님들이 직접 실무를 하시고 특히 실무에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하시기 다양한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까지 실무수습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기부터 5기까지 벌써 배출을 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 좋은 회사에 잘 취업해서 잘 다니고 있고요. 이제 보험사도 많이들 취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아무래도 실무수습 하시고 자격증 있을 때 취업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격증 있느냐 없느냐 달라지고요. 여러분들 취업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자격증 수당입니다.
동기보다 수당을 받게 되면 하다못해 연봉이 몇백이라도 더 받게 돼요. 예, 제가 S모 생명보험사에 있을 때 저도 동기들보다 자격증 수당 1년에 360만 원 더 받았습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실무습 하시고 이제 많은 선배님들이 이렇게 남긴 후기예요. 저도 사실상 제가 실무수습의 강사로 지금 활동하면서 그 이후에 만난 많은 합격자들한테 정말 연락 많이 와요. 지금도 실무수습 하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기도 하고 지금 실제 저랑 같이 사무실을 하는 친구도 이렇게 저랑 실무수습 하는 과정에서 만나서 자격증을 취득한 친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선배님들 이렇게 많은 걸 올려주고 있고 좋은 제도라고들 다들 칭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극 활용해 주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기 2기, 여긴 4기죠. 3기, 4기, 5기까지 해서 이렇게 다섯 기수가 현재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저는 보사모가 아니에요. 왜냐? 저는 손해사 정사를 딴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보사모가 생기기 전에 땄기 때문에 근데 제가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고 서로 간에 동기들끼리 의견도 나누고 모르는 거 있으면 자기네끼리 묻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시장 동향이라든지 정보가 많이 와 교류됩니다. 굉장히 좋아요. 저랑 같이 사무실 쓰는 친구도 있다 그랬죠? 그 친구도 저한테 배운 거 빼돌려서 다른 동기들한테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쨌든 동기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손해사정을 하면서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알게 된 교수님들도 적극 활용하시면 좋아요. 교수님들 자꾸 귀찮게 하고 해서 교수님들 좀 빨대 꽂아서 쪽쪽쪽 빨아먹는 거 아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합격자죠?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사실은 경쟁자였습니다. 시험을 보기 전까지 여러분들 사실은 같이 스터디를 해도 서로 눈치 봤어요. 제가 나보다 시험 잘 보면 어떡하지? 재능 붙고 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거 안 하셨다고요? 거짓말 같은데. 입에 침 바르세요, 빨리. 네. 물 마시지 말고 입에 침 바르세요. 네. 어쨌든 그러셨지만 오늘 이 자리만큼은 아니죠. 여러분들 서로 축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시험 보냐 고생하셨던 분들 서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하합니다. 한 번씩 하고 갈까요? 네, 축하합니다. 네. 내가 봤을 때 별로 축하 안 해. 반응이 현차나. 예, 다시 한번 축하 우리 마음껏 축하해줘도 돼요. 오늘은 왜냐하면 축하하는 자리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옆에 계신 우리 합격자분들 서로 간에 격려해주고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네. 꼭 한국 사람의 특성이죠. 한 번 시키면 잘 안 해요. 두 번 시키면 잘하고. 네. 앞으로 한 대 맞기 전에 잘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여러분들 그리고 합격자죠. 이렇게 합격자를 위한 이벤트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인스티비에서 합격 에세이를 공모합니다. 이거 에세이요. 이거 왜 하느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합격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후배들을 위해서 또 많이 합격의 길을 열어주고 싶죠?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후배들한테 이런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올해 좀 뿌듯했던 게 3년째인데 저희 학교 후배라고 찾아와서 인사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도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저도 학교 가면 항상 친구들, 저희 후배들한테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취업 설명을 하고 합니다. 왜? 그 친구들한테 저와 같은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저는 지금 제 삶에 아주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공무원을 때려치고 손해사정사가 된 사람이에요.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좋아하죠? 좀 공무원 무지하게 싫어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이런 에세이 같은 거 많이 올려서 여러 후배님들이 여러분처럼 손해사정사에 합격하는 좋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리는 건 이렇게 돼 있어요. 로그인하시고 여기 있어요. 여기 바로. 제가 요새 노안이라서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실 거라고 믿고요. 여기 보면 합격자 수기 응모 이렇게 있어요. 그걸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뜨고요. 여기다가 신청하셔서 이렇게 써있죠. 내용 작성 후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거 심사해서 학원에서 11월 8일날 발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합격하셨죠? 합격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역시 홈페이지에 합격자 등록하는 날이 있습니다. 여기 등록만 해주셔도 여러분들 뭐 별도 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 원이 주어집니다. 예.
공돈이에요. 예. 추가만 하면 돼요.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수기 공무는 좀 더 비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특히 학생들 그런 거 잘 하시면 네, 용돈 생깁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직장인들한테 별로 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직장인한테 큰 돈이 아닐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런 영광을 좀 누리시길 바라겠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합격자 학원에서 준비한 이제 여러 합격자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자 여러분들 실무 수습하는 과정 그리고 합격자 수기 공모 그다음에 합격자 등록 요 세 가지 여러분들 유념하셔서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무슨 자리? 축하하는 자리.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학원의 원장님이 축하 인사 있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우성 안 나오고 이러면은 축하 많이 못 받아요. 다시 한번 원장님 모셔서 축하 인사 축하 말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스티비 보험교육원 김영훈 원장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좀 안 좋네요. 태풍도 있고 또 워낙에 바쁜 또 시기인데 우리 교수님들 또 특별히 자리 빛내주시느라고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사무 선배님들 또 오셔서 좋은 말씀 중간중간에 좀 많이 좀 해줘서 앞으로 방향 좀 설정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현대해상에서 상무님으로 계셨던 오승찬 상무님이 취업특강을 이따 하실 겁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나중에 또 뭐 문의하거나 또 이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너무 1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1년 동안 또 수고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이번에는 인스티비 보험교육원에서 그 종합반 수강하신 분이 사실 수석 나오기가 무지개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들이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 학원에서 박수희 씨가 68.75점으로 수석을 했어요. 박수는 사실 그분을 위한 박수를 안 치고 여기에 온 합격생을 위한 박수를 치려겠는지 먼저 치셨으니까 일단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수험생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에 오신 교수님들, 모든 관계자들, 심찬 박수를 그 수험생들, 합격생들을 위해서 박수 칩시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6개월 동안 실무수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취업도 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개업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꼭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인맥은 돈이더라고요. 인맥은 돈. 여러분들 많은 인맥 쌓아서 돈 많이 버세요.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인사 말씀 짧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많이 배가 고파서. 예, 다음 순서로서 여러분들을 합격을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신 분들이죠. 교수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여러 교수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달리 제가 인사를 지키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인사 말은 30초로 제한하겠습니다. 30초만 하세요. 네. 아, 지금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 이렇게 쭉 해서 저를 뭐 선택하지 마십시오. 네. 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 나오셔서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 중에 수석 나오셔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합격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정말 한 말씀만 딱 드리고 그만 할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절대 자격증 취득이나 지금 그 취득을 하고 뭐 취업을 했건 간에 여기서 만족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시고 항상 공부하시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저희는 지식을 팔고 요령을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안주하고 하시면 뒤처집니다. 금방. 그래서 끊임없이 좀 공부를 하시는 그러한 손해사정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폭탄이 폭탄?
30초 후에 터져. 30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욱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보험업계의 진정한 전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보험회사를 입사를 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뭐 관련 업종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실 건데 적어도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 약관과 법령의 원칙을 항상 지켜가는 그런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뭐 눈치라든가 돈에 너무 휩싸이면 위험해집니다. 우리 어떤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깨롱이 강사 김정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 서면 왠지 자배법을 얘기해야 되고 피보험자 개별 적용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이 좀 쌓이는데 오늘은 레이디 앤 제널맨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이디 앤 제널맨 축하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럽고 여러분들 합격은 여러분들 개인으로서도 영광이겠지만 여기 앞에 있는 우리 강사분들 또 학원에 또 학원을 빛나게 해준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여기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그 흘린 땀, 눈물, 그 열정에 진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그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제가 강의하면서 정말 기억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제가 이벤트를 자꾸 짧게 해달라는데 꼭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 종강 모의고사 종강 시간에 제가 종강을 하고 마지막 시간에 혼자 남았는데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한번 안아보고 싶습니다 해서 제가 뜨겁게 안아드렸는데 그분이 합격하셨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근데 1박 2일로 서울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강의를 듣고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인데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올해 동차로 합격하셨고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자부수석입니다. 60점 맞고 지금 현재까지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자부수석인데 성리나 씨 오세요. 제가 그때 받았던 그 프리허그를 오늘 되돌릴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좀 네. 다시 또 안으시겠다고. 네. 아마 강사의 기운을 받고 합격했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그때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거 뭐 시기 질투 오해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합격의 기쁨을 영광을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학이론 정혜신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격하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2014년에 합격했는데 저는 합격하면은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되게 그때까지 못해서 그간 밀린 타이틀을 전부 다 몰아사가지고 보름 동안 들어서 게임만 했어요. 여러분 하고 싶었던 거 지금까지 못했던 거 있잖아요. 조금은 놀아도 됩니다. 한 열을 모아가지고 뭐 여행 가고 싶은 것도 가고 대신에 합격의 기쁨 만끽하고 그러고 다시 이제 여러분이 할 이제 취업 그런 것들 일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윤구목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사실 아까 우리 박세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제 실무자로서 많은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태순 교수님 말씀처럼 또 손해사정사는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네, 다들 짧게 하신다는데 다 길게 하셨는데요. 저는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실 텐데 재물손해사정사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박종아 회계사고요. 회계학이 어렵다고 재물손해사정사를 잘 응시 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회계학이 점수가 가장 낮았어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 가장 점수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을 거예요.
아마 제 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제 합격하셨으니까 재물 손해사정사도 또 같이 응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김영길 교수님은 내년부터 멘트 따로 준비해 오세요. 예. 짧게. 예. 다시 일석 차렷. 경례. 네. 네, 얼른 뛰어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얼른 뛰어들어가 주세요. 예. 네. 예, 다음으로 여러분들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취업 준비 및 동향 안내에 대해서 보험회사 취업 특경을 해 주실 오승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오승천 교수님은요, 보험회사 및 계열사에서 장시간 동안 취업 준비 전략과 자소서, 면접 컨설팅 강의 담당 하셨고요. 여러분들에게 취업 성공 10계명이라는 10계명 강좌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께 잠시 설명 저희 취업 설명회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해상 화재보험에서 사원으로 입사하셔서 임원까지 아주 입지전적인 자취를 남기신 분이십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30년간 재직하면서 면접관으로서의 경험과 이런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오승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승찬입니다. 그 여러분들 그 합격 축하 자리 열기가 이제 무대까지 다 지금 전달이 되고 있고요. 이런 자리에 제가 참석을 하게 돼서 정말 제가 오히려 그 영광의 자리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 이미 취업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목전에 취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언젠가는 또 취업을 이제 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자리는 워낙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게 이제 한계가 있을 거고요. 취업에 필요한 이제 팁 정도? 그래서 반드시 이런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준비를 미리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 당부의 말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손해사정 직무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놓자. 그 당연히 이제 손해사정 사 자격증 준비를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전문가신데 막상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 시에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이렇게 손해사정 직무에 대한 정확한 그 역량에 대한 그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회사에서 그 회사가 요구하는 그 손해사정 그 직무와 관련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우리 지원자의 강점이나 장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 지원자가 이제 답변을 저는 그 오지 탐험을 굉장히 좋아해서 어떤 그 뭐 아프리카도 뭐 갔었고 이제 장황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탐험심 있고 이제 뭐 미지의 세계를 이렇게 뭐 개척하고 다 좋죠. 근데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과연 저렇게 저런 그 탐험심, 모험심이 어떤 그 우리 지원자의 강점하고 이게 손해사정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하고 과연 일치하는가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좀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좀 이 좀 논리적이고 좀 이렇게 전략적 사고 또는 이제 뭐 어떤 요즘에 특히 이제 CS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중요한 직무인데 갑자기 이제 그 탐험심, 모험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다 좀 그 자기 직무에 대한 그 제대로 된 그 정리가 좀 필요하다. 실제로 그 질문에서
그 지원자가 생각하는 손해사정 직무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질문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한 발 나가서는 그 역량과 관련해서 지원자가 직접 그 경험한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통상 자주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지원하실 때 미리 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그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이제 첫 번째 팁을 드립니다. 그 두 번째로 실제로 그 여러분들이 그 합격하신 자격증의 위력은 굉장히 큽니다. 입사 이 보험회사 입사에 있어서 취업에 있어서 굉장히 크다. 특히 그 서류 전형 단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프로필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임원들이 다 이제 보지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건 상당한 이점이다. 굉장한 그 어드밴티지를 갖고 여러분들 이제 취업 왜 이제 그 과정을 겪게 되시는데 근데 문제는 자격증 하나만 갖고 100% 취업되는 거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은 이 인적성 검사 부분. 네, 의외로 좀 저 부분에 이렇게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그 왕왕 이제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적성 검사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이제 그 적성 검사 점수 절대 점수 가지고 이제 뭐 이 합격 불합격에 이렇게 크게 타격은 안 주는데 인성 검사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 취업 그 준비하시기 전에 원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한 번씩 해보셔라.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뭐 이쪽에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 이제 왕왕 이제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하여튼 인성 검사는 본인 틀림없이 한번 해보시고 혹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 뭐 이렇게 대개 그 인성 검사에서 이제 그 문제되는 경우가 신뢰도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좀 잘 보, 좀 이렇게 좋은 거를 많이 체크하면은 나한테 유리하겠지. 해서 이제 좋은 말만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 함정 문항들이 몇 개씩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지원자는 똑같은 거를 묻는 건데 앞에서 부를 때는 뭐 예스라 그러고 뒤에서 이제 다시 이제 그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그 묻는 문항에서는 노라 그러고 뭔가 이 좀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그 과연 이제 신뢰할 수 있느냐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거든요. 특히 손해사정 직무는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을 만지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무도 마찬가지지만은 손사직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스크린을 하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된다. 면접할 때 그 제가 한번 여기 박성집 씨? 네. 예. 그 회사 생활을 하는데 이제 원칙이라는 게 있고 유연성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다 중요한 건데 박성집 씨는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꼭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나요? 네? 꼭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둘 다 고를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그 중간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답이 많이 나오죠. 근데 거의 합격하기 힘듭니다. 무조건 원칙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무조건 원칙이 대전제가 되는 거고 원칙이 무너지면 회사 특히 손해사정 직무에서는 이건 뭐 기본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회사에서는 그 용납하기 좀 힘들겠죠. 무조건 원칙이다. 또 한 고명배 씨? 네. 지금 이제 대학 4학년이에요.
지금 이제 상황 부여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기말고사를 보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지금 부정행위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들이 나가요. 그러니까 그냥 얘를 지금 학교 시절에 이제 시험 보는 것으로 이제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 묻고 싶은 거는 그 당신 동료가 지금 그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 금전 사고를 지금 냈다 아주 그 친한 친구가 그 경우에 당신은 어떻게 처신하겠는가를 변형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질문이죠. 그래서 그 뭐 친구라서 뭐 이게 봐주고 싶다 이제 뭐 따로 뭐 조용히 만나서 얘기한다 거의 좀 합격하기 힘든 답변들입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그 잘 모르는 친구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 손을 들고 감독 교수님 이제 오게 해서 지금 옆 친구 지금 부정행위 중이다 지금 체크 좀 하셔라 뭐 이런 정도 이제 답변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이제 친한 친구라면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교수님께 가서 이실 짓고 해라 부정행위 했다는 거 넌 내 친구니까 아마 틀림없이 그 반성하고 아마 다시 재시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그 거부하면 내 친구 아니다 이제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답변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제 그 뽑고자 하는 직원들은 물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전문가로 이미 인정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더 이상 체크를 안 할 겁니다. 대개 이제 이렇게 이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 회사에서 집요하게 이제 묻는 부분은 과연 입사를 했을 때 그 주변의 그 선배라든가 동료하고 더불어서 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조직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할 겁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이렇게 미리 좀 해 놓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다 말씀드리고요. 이제 취업 패턴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정기 공채로 뽑았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7년 그 입사인데 그래서 현대해상 그 현대상이 이제 그 현대그룹이 그 전에 이제 그 동방화재를 인수하고 나서 저 같으면 이제 현대 공채 3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수도 있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정기 그런 공채가 거의 이제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 작년에 현대차가 이미 포기했습니다. 수시 직무별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SK가 바뀌었습니다. LG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제 보험이 이제 상당히 보수적인 그 산업인데 그 보수 중에 보수인 이 현대해상이 올해 그냥 깜짝 놀라게 했죠. 지난 7월에 영업관리 부문하고 손해사정 부분을 별도로 수시 채용을 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의미로 이걸 읽어야 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과거에는 회사에서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제너럴리스트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에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은 이제 적당하게 부서 배치를 하고 회사에서 이제 교육을 다 시켰죠. 직무 교육 시키고 이제 근데 지금은 회사 입장에서 그러한 비용을 투자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비용 자체로 생각합니다. 응? 그 이미 갖춰져 있는 사람들을 뽑겠다. 각 개인이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와라. 라고 바뀌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과 같은 그 자격증 합격을 하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오늘 뭐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일찍 그 잘 그 재학생 취득에 대해서 이렇게 꿈을 갖고 이렇게 준비하시고 오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셔서 합격하신 거는 취업에 있어서는 앞으로 변화하는 취업 시장에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스펙 문제인데, 이미 자격증 취득을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학점이 좀 안 되는데. 내가 영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 굉장히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사마다 또 시기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차이는 있는데, 선사 업무 기준으로 보면, 그냥 현대해상 기준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학점은 보통 3.5. 그 계열사의 경우에는 3.0. 계열사의 경우는 3.0. 영어 성적의 경우에는 토익 기준으로 한 700점. 나머지 직무는 틀립니다. 경영 관리라든가 뭐 이쪽은 850점, 뭐 해외 파트 뭐 당연히 이제 높게 요구하지만 선사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700점 정도면 서류 전형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또 착각하시는 게 영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 이렇게 가산점 같은 걸 줘서 좀 유리하겠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700점 이상이면 뭐 800점이든 900점이든 다 똑같이 그 서류 전형에서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700점 정도만 그 넘으시면은 크게 이렇게 문제될 게 없다. 근데 이번에 그 DB 선보가 최근에 그 채용 공고에서 3.0으로 또 낮췄어요. 그래서 그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손해사정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는 학점에서도 어드밴티지를 사실상 드립니다. 어드밴티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현대상 기준 3.5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올해 아까 수시 채용 때 이렇게 보면 3점 가까스로 넘으시는 분도 자격증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이렇게 통과, 일단 서류 전형은 통과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그 유리한 입장이니까, 하여튼 스펙에 너무 그 구애받고, 이렇게 이 지원도 안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아, 이 부분은 제가 아주 특히 좀 강조드립니다. 그, 스스로 이제 자기 한계를 설정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뭐 학교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그 대기업 취업이 가능할까? 그걸 왜 본인이 걱정합니까? 그건 회사 인사부가 고민할 문제지 그 여러분들이 걱정할 하는 게 이유가 없죠. 일단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력서 제출은 취업 준비생들의 당당한 권리, 당당한 권리고 의무고, 그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이 취업 준비 시작이죠. 하셔라. 제가 보험업계 30년을 있었으니까, 의외로 이렇게 이 좋은 학교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졸업한 분들 이렇게 많지 않아요. 뭐, 아니,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훨씬 더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받은 그 책자 제 프로필 이렇게 보시면 저도 뭐 그다지 이렇게 좋은 학교는 아닌데 임원 승진해서 그 해외 법인장까지 이렇게 생활을 했었고 하여튼 입사해서 어떻게 또 아까 어떤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공부가 지금이 끝이 아니죠. 입사하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인 자기 개발하시고 하여튼 노력하셔갖고 이제 직장 생활 이렇게 성실하게 하시는 게 이제 정답이지. 그 어느 학교 졸업했다 무슨 뭐 내가 어떻다 뭐 그거 가지고 이 결정되는 거 전혀 아니다.
그래서 그 특히 금년에 보험회사들이 경영실적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실손보험도 지금 업계 평균 손해율 뭐 130% 지금 다 넘어가고 어떤 회사는 지금 뭐 140% 자동차 손해율도 대개 한 76% 정도를 그 예정 손해율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76, 77. 근데 지금 뭐 85, 86 지금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 또 이제 보험료 인상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경영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는 내년도 채용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금년보다 인원을 더 확대할 수 있겠느냐?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라면 올해 지금 그 하반기에 계속 그 그래도 간간이 지금 그 보험회사들 이 채용 공고들이 나오는데 악착같이 여러분들 이력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지금 합격을 지금 하셔야 좀 확률적으로 그 내년보다는 올해가 좀 유리하다. 그래서 빨리빨리 그 준비하셔서 악착같이 이력서를 좀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집 공고를 의외로 이렇게 그 대충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회사에 그 채용 공고 나왔을 때 모집 공고는 회사가 어떤 인재를 뽑겠다 하는 것이 그대로 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지원 자격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는 졸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졸업 예정자는 뭐 애써서 서류 작성해서 괜히 그 허품하는 거죠. 그럴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대사항에 이제 거의 뽑고자 하는 인재를 거의 뭐 노골적으로 다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 지원 자격에서 이제 그 손해사정사 그 자격증 뭐야 소지자만 지원하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우대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자격하고 우대사항 반드시 그 모집 공고에서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라. 자기소개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의외로 자기소개서 작성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일단, 자기소개서를 보험회사, 그 회사에서 다 읽어보느냐? 100% 있습니다.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꼼꼼하게 읽고 전부 점수화합니다. 암만 지원자가 뭐 저 몇천, 수천명 되더라도 전부 점수화해서 정원에, 채용 인원에 따라서 이 합격, 불합격을 결정한다. 근데 문제는 표절하시면 안 된다. 요즘 표절 프로그램을 다 돌립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이 지원자가 그 인터넷 어디에 떠도는 어떤 문구를 표절했는지까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진짜 조금 더 이쁘게 꾸밀려다가 이 표절 문제 발생해서 그 낭패 보는 일 없으시도록 여러분들 이야기로 좀 쓰셔야 되는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다. 면접 준비는 단시간에 이 어떤 성과 이렇게 올리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두 달 정도 하루 두 시간 이상은 연습하셔야 된다. 단순히 말하는 연습뿐만 아니라 언어적, 비언어적 표정이라든가 기타 여러분들 이제 복장 문제 뭐 이런 것들. 요즘에 이제 자유복장으로 많이 면접에 이제 오도록 하는데, 진짜 자유롭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에리는 있는 걸로 하고, 특히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그 벨트 착용 없이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뭐 거의 좀 확률이 없겠죠. 여성의 경우에는 좀 지나친 액세서리. 그저 면접 때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그 굉장히 이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공부하다 보면 그 야간에 이게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밤늦게 새벽 2시, 3시까지 이제 공부하시고 아침에 좀 늦잠 주무시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서부터는 직장인하고 지금 생활 리듬을 똑같이 하셔야 된다. 면접을 원대 면접 또는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일주일씩 합숙 면접합니다. 그러면 그 생활 리듬이 이제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면접할 때. 아침에 이제 뭐 6시 기상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구보 뛰고 뭐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8시부터 이제 아침 오전 8시부터 면접이 시작되는데 비몽사몽 이제 뭐 본인이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그 낭패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그 생활 패턴을 직장인과 같이 패턴을 좀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제일 안 되는 게 면접입니다. 그래서 면접은 하여튼 매일매일 이렇게 좀 그 제일 최우선에 좀 두고 하셔야 되고 입사 지원서 미리미리 작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까다로워요. 현대사항 예를 들면 한 10개 항목을 보통 그 한 항목당 500자, 700자씩 요구하는데 그게 뭐 저 모집 공고 나가고 뭐 일주일 안에 그 준비할 수 있는 성질이 절대 못 됩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미리미리 오늘 책자 이제 그 저 지원 그 저 자소서 그 저 질문 항목도 다 이렇게 웬만한 회사들 이렇게 정리돼 있으니까 한번 그 준비하시는 게 좀 좋겠다. 그 인적성 아까 말씀드렸고요. 독서 신문 읽기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특히 신문 읽기 좀 게을리 하시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 취업 준비입니다. 취업 준비는 이렇게 스스로 이제 고립되거나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해야 되고 많은 여러분들 정보도 필요하고 그래서 좀 여유로운 그 마음을 갖고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성공적인 그 취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곧바로 이어서 축하 케이크 커팅이 있겠습니다. 축하 케이크 커팅은 김영훈 원장님과 이용욱 교수님 그리고 이번 합격자 3명 대표 나오겠습니다. 박수인님, 이학수님, 전나무님 세 분 앞으로 빨리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케이크 커팅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손 모아주시고 네,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커팅하는데 여러분은 큰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치우겠습니다, 원장님. 네, 그리고 이제 단체 사진 촬영 후에 식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됐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나와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여러분 합격자 여러분들 그리고 방문해 주신 내빈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서 예, 단체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하는 동안만 좀만 준비만 하고 계셨다가 제가 준비 다 되는 동안 나와주세요. 그럼 얼른 뛰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마일. 쑥스러워서 딴 데 보지 마세요. 카메라 렌즈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뭐 미니 아트 하나 할까요?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미니 아트. 자기의 얼굴도 갈지 말고 남의 얼굴도 갈지 마세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이번에는 파이팅. 감사합니다.